보도 참고 자료를 보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읽느라고 정신이 없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정리를 빨리빨리 해드리면 일단 검찰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무려 100여 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뭐 괴롭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장소는 10곳 미만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밝혔고 심지어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자택이나 사무실 여기는 제외했다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100곳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리 그 숫자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이유는 뭐 여러 패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매출 전표 확보 차원에서 그걸 건건히 지금 다루다 보니까 그게 횟수가 조금 많아졌다라는 부분이지 실제로 지금 100곳 이상을 뭐 압수수색했다라는 건 아니다. 실제 압수수색을 한 곳은 10곳 미만이다라는 부분을 검찰이 다시 한번 이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함께 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 얘기를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죠.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직접 본인이 갔었고 거기에서 김혜경 씨와 마주친 적도 있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필요한 일반 물품들까지 제가 자택으로 가져갔습니다. 지불 비용은 다 법인카드였나요? 네, 여러 가지 LMS 로션이라든가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개인카드로 쓴 다음에 도청해서 공무원들한테 개인 계좌로 제가 입금을 받는다는 방법을 쓰고 이재명 씨가 공관에서 쓰던 로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물품들을 갖고 올라갔었는데 김민경 씨를 마주쳤고요. 인사를 했고 집 안으로 들여다주냐 했더니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졌었습니다. 음식 같은 거는 저 같으면 배달앱으로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니까 김혜경 씨의 현금을 줘가면서 이걸 시킨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집안 집기들까지도 네. 다 실어 날랐다. 이재명 대표 사택에, 그러니까 사택에 있는 것을 관사로 옮겨놓기 위해서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기소된 혐의 등등에도 세탁비에 대한 예산 유용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이 세탁비라 하면 경기도 그 관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쓰던 그 이불이나 빨래, 옷가지 등등을 이 조명현 씨가 대리로 세탁해주고 그 세탁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 270만 원 정도 로 책정돼 있는 기소 혐의에 포함이 됐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결코 몰랐을 수 없는 정황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성춘 부위원장님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지는 못해가지고 네. 알고 계시나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방대합니다. 지금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양이 많나라고 네. 할 정도로 양이 방대한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 전략을 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나는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자 이렇게 많은 건들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건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결제한 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증명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다투볼 여지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 로션 이런 것들은 뭐 어느 물품을 샀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뭐 생활하면서 로션을 쓰면서 이거는 뭐로 산 거지라는 걸 확인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으로 굴러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라는 거를 과연 평소에 지론처럼 그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굴러갔는지는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 전체적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것. 본인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방법이지 뭔가 건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난 몰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알았다. 이런 거로 아마 판결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과연 경기도청의 이런 그 도지사와 이 사모의 이 사적인 그 뭔가 활용에 대해서 개인 카드랑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 분리해서 운용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저희가 봤을 때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보도 참고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조금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스스로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본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10곳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 주거지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라는 건 맞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앞서 백곳을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백곳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부분은 일단 검찰 단계에서 한 게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매출 전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식당 10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검찰이 모든 걸 다 하진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서 스스로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지금 송국권 본부장께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법인카드라고 하면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이 분명한데 이걸 사적으로 썼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일명 사모님 팀이 구성되었고 운영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부터 함께 수행했던 배 씨를 경기도 5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 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사모님 팀의 팀장이었던 배 씨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경기도 공무원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부분이 여기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분 성남시장 시절에도 배모 씨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네. 이렇게 사용된 거로 2천만 원 이상 사용되고 관용차 뭐 3천만 원 이런 거 다 몰랐다. 네. 몰랐어도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이게 뭐 몰랐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네.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법인카드가 막 유용이 됐는데 본인이 뭐 최종 결제권자가 몰랐다. 그러면 이제 면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저 유력한 대권 후보고 제1야당 대표인데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전부 다 사적으로 집행이 되고 특히 본인과 관련된 일들인데 이게 무엇 업무 추진비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과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정원도 했습니다. 뭐 천만 원어치, 이천만 원어치를 그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너무 오래되면 그것을 이제 빼내서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그냥 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이 펑펑 세고 있는 것을 전혀 그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그 알지도 못했다. 네. 그런데 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본인의 어떤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몰랐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성남시장 시절에 제 기억에는 2012년, 13년경에 성남시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 별도의 어떤 의전팀이 있고 차량을 배우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다고 봐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대신 이후에 똑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급수만 올려주고 사모님 팀으로 구성하게끔 인사발령을 낸 뒤에 네. 관용차를 만약에 그 사적으로 이용하게 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몰랐다라고 해명하시기엔 다소 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몰랐다라고 변론한 김혜경 씨도 무긴방조 의혹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열심히 지금 났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좀 적용될 소지도 있다고 봐야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년 짧게 1년 나지 3년 정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전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변명할 것 중에 하나는 있죠. 이 굿모닝하우스라는 공간을 없앴잖아요. 네. 공간을 없애고 이제 사택을 공간의 용도로 활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그 부분을 본인이 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잘라나가지 않는 한 통틀어가지고 몰랐다, 난 관여 안 됐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보이는 차량이 지금 관용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관용 차량입니다. 이것 또한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가 이 저 제네시스 차량을 6,540만 원에 구입하고 비서실에서 이를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사모님팀,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통해 아파트 주차 스티커까지 부착하는 등 임기 내내 사적으로 전용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자택 인근
행복지원센터를 제네시스의 차고지로 지정해서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6,500만 원에 구입하고 관용차처럼 가장해서 사모님 팁을 통해서 아파트 주차장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자가용처럼 전용했고 특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서 아예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조차 없도록 조치를 해서 임기 내내 한두 번도 아니고 임기 내내 이걸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차고지를 지정하는 뭐 이런 아주 주도면밀한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부서가 사실 관용차이기 때문에 경기도 관용차이기 때문에 뭐 김혜경 씨가 쓸 수도 있고 뭐 또 때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쓸 수도 있죠. 그러나 두 사람이 전용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경기도 직원들도 이 차를 썼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배차를 신청함으로써 비서실에서 계속 배차를 신청함으로써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유비나 세차비, 과태료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했는데 이것 또한 비서실장의 어떤 그 관리하에 허위로 지출 결의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까지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임기 중에 이런 세차비, 주유비, 뭐 임차료 이제 리스트를 했겠죠. 이런 것까지 합해서 무려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임차료라는 것은 지금 제네시스의 렌트비를 최소 월 13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빌렸다고 가정하고 지금 138만 원으로 지금 빌렸다고 가정하고 최소 6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득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그 김혜경 씨가 개인 모임이나 병원 출입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아주 자유롭게 제네시스를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또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것까지 지금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하는 절차는 남아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어 있다. 사모님 팀 운영했고 6,500만 원 주고 차 사서 관용차처럼 가장했고 자가용처럼 전용했고 따로 주차 공간도 마련했고 주유비 이런 것들 모두 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했고 개인 모임 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썼다는 거죠. 뭐 어디 놀러 갈 때 썼다는 거고 김혜경 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허위로 운행 일지를 작성해 가면서 사용하게 해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 숨이 찹니다. 예,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당시에 직접 증거로 나왔었던 것은 병원 출입이죠. 김혜경 씨가 서울대 모 병원에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배모 씨가 이제 조명현 씨에게 지시를 내려서 병원에 김혜경 여사 갈 테니까 언제까지 어디로 와라. 집 앞으로 와서 김 여사 모시고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김혜경 여사가 진료를 예약을 해놓고 그 예약을 미리 조명현 씨에게 시키고 그 예약의 순서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김 여사를 그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 이런 지시까지도 받았었던 그 당시에 조명현 씨의 제보 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이 관용카 사적 운용 의혹도 지금 검찰이 혐의로 포함시켜서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보통 이제 공무원들 상하관계에서 어떤 본인 업무 외의 일을 시키게 되면 직권남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 직권남용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예. 직권남용이 안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팀을 짰다는 거예요. 조명현 씨, 배소연 씨의 업무가 마치 본인의 업무인 것처럼 그러니까 남용된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한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일을 하는데 추가로 너 이거 해라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애당초에 아예 이 업무가 본인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그다음 비서실장 등에게 더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네. 아예 업무 자체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예. 아예 근데 이게 지금 여사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어서 직권남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나 이 업무를 시킨 사람들이 대개 업무 같은 직권남용이 네.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업무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픈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예. 공무원들의 업무 자체가
사모님의 보좌다. 예. 또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적인 보좌다.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다. 저는 이거 이 자체가 되게 웃긴 편제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가로 기소가 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가 되면서 이제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전해드린다고 전해드렸는데 일단은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그래서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검찰이 추가 기소하겠다. 물론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는 없었습니다. 기소 유예했고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전 비서실장 그리고 배모 씨까지 세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지난번에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거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까지 이미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1심 선고가 났던 두 건의 재판과 함께 대장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오늘 추가 기소가 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의혹까지 모두 5개 재판을 받게 됐고 그중에 3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중에 2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받는다는 것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